안녕하세요. 충미도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코르그 클립 튜너. 피치 클립 2 플러스입니다. 이 전 모델이 이제 피치 클립 2였어요. 그냥. 근데 지금 플러스로 나온 건데요. 전 모델에 비해가지고 미터 LED 수를 약 2.5배 정도 늘렸대요. 그래서 보다 정교한 피치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자 포장 자체가 내부가 훤히 보이는 재질로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클립 튜너는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제품이 딱 보이니까 뭔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봉을 하겠습니다. 우선 딱 봐도 외관이 시원시원하게 생겼어요. 그쵸? 그리고 얘의 장점은 360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아, 360도가 아니구나. 이 각도 조절에 따라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딱 껴놓고 안 보이잖아요. 그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네. 이러면은 연주자들의 위치에서 각도 조정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그런 위치로 시연성을 더 높인 그런 제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개봉을 할게요. 네, 짠! 딱 봐도 시연성이 너무 좋죠. 이 화면이 클수록 뭔가 이게 제품 자체가 커진 게 아니라 화면만 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기는 작은 초소형 크기로 이 클립 튜너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기능인 캘리브레이션 기능도 있고요. 우선은 이게 전원을 키면요. 예. 한번 키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짠. 네. 오. 네. 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반응속도 괜찮아요. 네. 이게 정튜닝이 되면 깜빡깜빡 거리네요. 오, 이렇게. 오케이. 이 안에 보이는 이 자체, LED 미터 수를 많이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더 정교해진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여기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하다만 게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피치 조정, 기본적인 피치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캘리브가 있죠? 네. 여기 작은 네모. 네. 이거 누르면 네. 3, 5. 아, 이게 디스플레이네요. 네. 디스플레이가 스트로브 모드하고 하프 스트로브 모드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모드가 있죠. 자, 왼손잡이 기능은 어떻게 하냐면 왼손으로 있잖아요. 그럼 우선 전원을 끄고요. 킬 때 꾹 눌러서 키시면 꾹 깜빡깜빡거리고 네, 왼손잡이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B, G, 네네. 그리고 다시 끄고요. 다시 오른손잡이로 가면 자, 낀 상태에서 그냥 살짝 눌러주시면 오른손잡이에요. 네. 킬 때, 전원을 킬 때 꾹 누르면 왼손잡이고, 그냥 전원 키듯이 한번 터치해주시면은, 그거는 오른손잡이용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전원이 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튜너는 튜닝이 잘 돼야 되는데, 우선 반응 속도나 미터 LED 수가 되게 정확해가지고, 피치 조정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있어야 될 캘리브레이션하고 뭐 파라미터 정도 그리고 스트로브 모드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지금 이거는 스트로브 모드죠. 네. 간단하고 시연성 좋고 크기도 작고 각도 조절까지 되는 클립 튜너 코르그에서 나왔습니다. 코르그 클립 튜너 피치 클립 2 플러스 가격은 3만원이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